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날은 덥고 무미건조한 일상에 쉬 지치기 쉬운 요즘 뭐 신나고 재밌는 일 없을까 찾게 되는데요. 반복되고 재미없는 일상에 지친 분들 이 소리 들리시나요? 올여름 스트레스를 확 날려줄 신명나는 우리 가락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빠른 리듬, 넘치는 에너지, 신나는 가락에 맞춰 리듬을 타는 이분들, 장구치고 춤추며 인생을 즐기는 멋진 어르신들을 만나봅니다. 원주시 관설동, 한 장구교실을 찾았는데요. 입구부터 떠들썩한 리듬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오늘 찾아온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장구 수업 같긴 한데 우리가 알던 장구랑 조금 다른 것 같죠? 일어서서 장구를 치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듯 신명나기 그지없는데요. 장구의 모양도 좀 남다릅니다. 장구통도 크고 개량한 장구이기 때문이죠. 통 자체도 난타를 칠 수 있게 돼서 울림통이 좀 많이 커졌죠. 그래서 소리도 지금 일반적인 사물장구보다는 훨씬 더 소리도 크고 치는 타법도 틀리고. 한국 고유의 타악기 장구를 개량해 난타까지 가능케 한 건데요. 채 모양 역시 잡고 연주하기 쉽게 기존 채보다 두껍습니다. 열채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대로 사물 같은 소리 장구는 뒷손을 풀어갖고 따 다를 만약에 치면 따는 내 팔 손으로 때리고 다는 그냥 뒤에서 흔들림으로 맞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딱 잡고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뒷손 새끼 손가락도 이렇게 감아서 싹 잡고 서서 치는 장구잖아요. 여기 지금 받침대가 있는데 받침대 다리가 두 개 있어요. 거기 바깥으로 네 발 하나 정도가 나가야 돼요. 아, 이 밖으로 나가요? 네. 그리고 살짝 엉덩이를 빼. 기마자세. 살짝 빼. 네. 오케이. 쿵일 때 팔 올려야 돼. 시작. 다시 시작. 네, 그래서 강하고 중박소리, 약소리를 같이 함께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강중약이 다 있는 그럼요, 거네요. 그럼요. 무릎 박자도 쿵일 때는 무릎이 더 많이 내려가고 쿵일 때는 조금만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지켜내야지만 나중에 멋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나이를 잊게 할 정도로 들썩들썩 동작을 너무 척척해내시는데 다리 근력 운동까지 절로 되는데요. 일단 우리 시니어 회원분들의 실력 한번 감상해볼까요?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살아가는 맛을 알아. 이제선 느끼는 거야. 흥겨운 리듬 가운데 신명나는 연주가 계속됐는데요. 우리나라가 흥의 민족이란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연습 시 어르신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선곡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데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18번지는 늘 우울해. 노래들을 신나는 노래를 찾아 헤매다가 인생에 관한 노래들, 인생 그냥 떨쳐버리자, 지나간 것들을 후회도 하지 말자 이런 가사들이 있으면서 그 가사들 노래를 찾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장구를 치다 보니까 그 가사에 맞춰서 몸이 움직이고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으시고 이러셔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노래 찾아 산 말이에요. 사실. 모두 장구를 배우면서 삶에 또 다른 목표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삶이 더욱 즐거워진 거죠. 인생은 짧고 역사는 있다래잖아. 그랬는데 우리 역사를 남기려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노래를 한마디 하려면 그래도 장구를 쳐야 되잖아.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즐거운 일을 시도해보는 열정도 생기기 마련. 어르신들에게는 그게 바로 장구인데요. 삶의 행복과 즐거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도 도전 정신 발동!
배운 대로 신명나게 장구에 도전해보는데 아니 누가 이렇게 잘 치나 했더니 어머머머 이 몸짓은 바로 접니다. 제 장구 실력 봐줄만한가요? 얼쑤 더위야 가라. 스트레스 타파. 제대로 스트레스 풀어볼 시간. 저도 제법이죠. 제 옆에 꼬마 친구 장구 실력을 아직 따라잡긴 멀었지만요. 아, 할머니가 장구 치는 거 재밌다고 해서 저도 한번 쳐봤어요. 할머니 따라온 거예요? 부모님이 맞벌이인 시연이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데요. 집에서 아이들을 육아를 지금 손자들을 4명을 했거든요. 그래 한 7, 8년은 움직이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까 엄마가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이 장구를 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 다 풀리면서 엄마가 더 활기차니까 그런 게 얘네 엄마가 더 적극적이죠. 할머니가 이렇게 장구를 잘 치니까 저도 빨리 잘 치고 싶어요. 세대를 막론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할머니와 손녀에 이어 부녀의 실력도 함께 엿볼 수 있었는데요. 가족끼리 장구를 치니 가족 화합이 절로 따라오죠. 많이 다르죠. 예, 이건 뭐 율동도 있고 뭐 신나겠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저보다 신명이 더 좋으세요. 네, 맨날 제가 공연 갔다 오면은 그 영상 보고 또 돌려보시고 계속 그러시다가 어느 날 내가 아버지도 장구 배워보실래요? 그랬더니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러고 선뜻 오신 거예요. 그 말을 기다리셨구나. 그러신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장구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건 실버 수강생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구에 푹 빠진 수강생들이 이제는 팀을 이뤄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래봬도 각종 대회 나갔다 하면 상을 거머쥘 정도로 수준급 실력을 자랑한다고 하니 그 열정이 정말 멋지죠. 연주하는 단원들의 얼굴엔 항상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단원 모두 장구를 배우면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더욱 건강해졌는데요. 시작은 낯설었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다는 장구. 그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옷은 도저히 상상을 못하죠. 좀 정갈하고 좀 이렇게 포멀한 옷을 많이 입다가 공연을 하면서 처음으로 입어봤어요. 어머. 그러니까 색다른 내 제2의 인생이라고 할까? 개량한 장구는 뒤집어 난타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두드리고 치고 자신을 표출하는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마 자세를 하기 때문에 여기 허벅지랑 햄스트링 근력이 너무 많이 좋아져. 그래서 근감소증 진단을 받았다가 지금 완전히 회복됐어요. 무릎도 안 아프고 그리고 이제 팔도 이렇게 딱 안 올라가잖아요. 갱년기 오면 지금 뭐 너무 잘 돌아가고 찌르고. 늦깎이 취미생활에 푹 빠진 단원들. 좋아진 건 정신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점점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노래도 계속 달라지고 동작도 달라지고 점점 단계도 달라지고 하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더 많이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신명나는 장구 소리로 인생 후반전. 제2의 인생의 문을 신나게 두드리고 있는 단원들. 장구라는 공통분모로 자신의 인생을 활력있게 가꾸는 이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신명나게 웃으며 살아요. 휴가를 가긴 가는. 혹시 왜 이래요? 오늘 여름 휴가 간다면서요. 근데 우리 어디 가요 오늘? 오늘 좋은 데로 가요. 남자애들 이렇게 인피니티 풀 이런 데서 막 놀고. 어머야 나 너무 좋다 야 나 지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홍천에서 특별한 여름을 즐겨봅니다.
맑고 청정한 홍천군 서성면. 감독님 느낌상 지금 여기 풀장이고 뭐고 남자들도 근데 한 명도 못 봤거든 아직. 뭐야 이거? K-hop 농장? K-hop? 의문의 단서 K-hop. K-hop 씨가 대체 누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hop? 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예요? K-hop은요. 네. 예, 그 옛날에 맥주의 원료로 사용됐던 홉이라는 작물의 이름이에요. 아 그럼 그 K가 그러면 코리아 우리 아 홍천에서 농사지은 우리의 홉 직접 살펴볼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K-홉입니다. 이거예요? 네. 이거는 꽃이에요. 꽃. 아 이게 꽃이에요? 네. 와, 그래서 맥주에 특이하다. 꽃이 들어간다는 걸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어요. 요 안에 보시면 노란색 가루가 들어있거든요. 아~ 이 가루가 맥주에 들어가는 원료로 쓰이는 거예요. 가루가요? 아 진짜요? 노란색 여기 보이네요. 드셔보시면 맥주 맛도 나요. 진짜요? 달달해요. 쓰죠. 아! 아! 몸에 좋으니까 쓴 거예요. 아우. 그러면 아니 같이 그 같이 건강. 저는 괜찮아요. 에이, 아니 같이 건강해져요. 몸이 좋으니까. 없어. 근데 홍천에선 어떻게 홉 농사를 짓게 됐나요? 뭔가 좀 신기한 농업을 해봐야겠다 해서 과거에 홍천에서 어떤 농사를 졌는지를 막 조사를 하다가 이 홉 농사를 짓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홉 종자를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걸 동네 분이 야산에서 새뿌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머 어머. 그래서 그 새뿌리를 가지고 지금 8년 동안 저희가 번식을 시켜서 600평씩 아홉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대박이다 이거. 거기다가 또 이게 고가의 농업이에요. 일반 작물의 두 배는 받아요. 몸값을. 저도 저 시골에 땅이 좀 있는데 삼척구. 아 홍천 이게... 외의 지역은 안 내보내고 있어요. 아... 식물 특허도 다 내고 아... 종자 소유도 홍천군하고 같이 갖고 있어요. 홍천 농민들의 효자가 돼줄 토종 홉. 홉으로 다양한 체험도 즐겨볼까요? 제가 네. 모자 쓰고 계시니까 네. 모자를 예쁘게 꾸며드릴게요. 이 홉꽃으로. 이걸로요? 대롱대롱 꽃이 달린 홉 덩굴을 밀짚 모자에 살짝 둘러주기만 해도 바캉스 분위기가 물씬. 와 느낌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농장에 있는 꽃들과 야생화들을 좀 가져왔어요. 홍천하면 무궁화잖아요. 홍천하면 무궁화죠. 무궁화. 흰색 무궁화랑 보라색 무궁화. 알록달록 꽃송이들로 화룡점정. 홍천의 자연으로 꾸민 나만의 썸머 시즌 패션 아이템 완성입니다. 어머, 이건 찍어야 돼. 여기서 많은 분들이 SNS 사진을 감독님 그렇게 예쁘게 찍는데요. 잘 찍어도 자신 있죠? 기분이 너무 상남자야, 상남자. 해요. 파이팅! 선생님, 인류가 안 필요해요? 요즘엔 다 기계로 해서요, 뭐. 아, 기계예요? 아, 써먹을 데가 없네. 재미있는 홉 체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홉을 이용한 에코 프린팅입니다. 홉을 네. 천에 무늬가 그대로 나오게 하는 그런 기법의 염색입니다. 두 장의 천 사이에 예쁜 홉 덩굴을 넣고 막대로 돌돌 감싼 뒤 찜통에서 1시간가량 푹 쪄줍니다. 너무 예뻐요. 색감도 그렇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세상에 하나뿐인 홉 스카프 완성! 스카프를 말릴 동안 향기로운 조격도 즐겨볼까요? 들어는 만나 홉 조격! 홉이 그냥 맥주의 원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효능들이 막 있는 건가요? 소주 먹으면 사람이 멍멍이가 돼도 맥주 먹고 취하면 잠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제 뭐 늘 이만큼이어가지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심신 안정 효과가 되게 좋고요. 상추보다 약 30배 이상의 잠이 오는 성분들이 있대요. 오~ 그래서 맥주를 많이 먹으면 졸려요. 단순히 맥주의 원료로만 알았던 홉의 다양한 매력. 무더위로 쌓인 피로를 은은한 홉 향기 속에서 풀어봅니다.
동남아 국가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도 맥주를 워낙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시아에서 우리도 이제 홍천홉이 다른 국가로 나가가지고 뭔가 세계적으로 네. 위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홉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오늘 휴가 잘 왔죠? 너무 잘 왔어. 아우 나 자기 너무 마음에 든다 야 오늘 어? 모두 다 홉홉홉 뛰어라 나라라 치웠어요 가요 이제 집에 가요 오늘 1박 2일이라고요 정말 여기 홉밭에서 홉 자 이제 퇴근하세요 아니 퇴근 30년 전 사라질 뻔했던 국산 홉의 화려한 재기 홍천 토종 홉과 함께 이색적인 여름 휴가를 즐겨보세요 곤달비를 아십니까? 곰취 사촌격이라는 곤달비는 강원도 고성의 주력 농작물이라는데 특히나 해양 심중수를 먹고 자라 경쟁력도 남다르다. 작년에는 한여름 태양 아래서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고성 곤달비 만나러 가보실까요? 장마가 지나가고 폭염이 대지를 펄펄 끓이는 이맘때도 잘 자란다는 고성군 간성읍 흘리로 향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슬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젊은 농부 부부입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곤달비 수확하고 있습니다. 곤달비요? 네. 낯선 그 이름 곤달비. 어딨니? 응, 어딨어? 아하, 너로구나. 이름은 좀 생소해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생김새가 곰취랑 비슷해서 곰취로 많이 아시는데 다른 품종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곰취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맛으로는 곰취보다 좀 더 연한 맛이 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식감으로는 뒤에 털감이 없어서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만 29세, 귀농 1년 차라는 정세훈 농업인. 서울 생활을 접고 강원도 고성으로 오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을 터.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여자친구랑 만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가정도 잘 꾸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하고 또 잘 지내고 싶고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귀농을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허락이 떨어져야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 또 흔쾌히 또 자기도 가서 할 수 있겠다고 말을 해줘서 이렇게 귀농을 하게 됐어요. 서울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좀 가고 싶긴 한데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고 있습니다. 아, 참고 계신 거예요? 어떠세요? 아니 그런데 강렬한 포스의 이분은 누구? 돈 벌겠다는데 뭐 말할 거 있어? 부지런히 해봐야지. 혹시 아버님 되세요? 네. 여기 아드님이 이렇게 따고 계시는데 오신 거 같이 도와주시러 오신 건가요? 아니 그냥 보러 왔어요. 애들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연어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감시하러 오신 거예요. 감시하시는 거예요. 네.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제 첫 번이니까 그냥 낮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아드님 열심히 하시는 거 보시면 어떠세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고 1년이니까 그냥 내가 한번 데리고 해보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2, 3년 내로 싹 물려줘야지. 평생 흙과 함께 온 베테랑 아버지는 든든한 후원자이자 군기 센 농사 선배. 여기 곤달비가 또 특이하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고성군에서 이제 해양 식중수를 저희한테 보급을 해줘서 이제 해양 식중수로 키우는데 해양 식중수로 재배를 하니까 이제 유통 기한이 좀 더 4일 이상 늘어나서 이것 때문에 저희도 유통하기 더 편하고 그리고 재배하기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곤달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찾아간 곳 바로 이곳에서 곤달비의 상품성을 높이고 있다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희 고성 지역에서는 지금 곤달비 이외에도 많은 작물에 지금 해양 심충수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시는 그 바닷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닷물에는 천연적으로 자연 그대로의 무기 영양소들이 매우 풍부하게 있습니다. 질소라든지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있는데 이 비료를 갖다가 시비해서 기른 작물들이 신선도가 많이 증가를 합니다. 신선도가 많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수요자
분들의 식탁 위까지 더욱 신선하게 유지된 품질의 곤달비가 제공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크게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요. 지금 다양한 수요자분들께서 고성의 곤달비들을 갖다 많이 주문을 하고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곤달비를 고소득 작물로 성장시키고자 관심이 많으시다는 한명준 군수님. 분들 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사이즈를 제대로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따는 모양이구만. 네, 지금은 이제 여름 첫 수확이라 손가락 접었을 때 손바닥 크기만큼 이 정도 크기만 이렇게. 네, 쌈 써먹기 좋은 크기만 따고 있어요. 그럼 요건 되겠네. 네, 요거 너무 좋아요. 아, 예, 여기는 사실 해양성 기후로 인해서 저기 포항하고 비슷해요. 저 밑에 그 바닷가 기온이. 그래서 이제 봄 2월이면 이게 생산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쭉 오다가 여름에 더워지면서 안 되는데 바로 그때 또 여기서 좀 출하가 되니까 1년 내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도 가락동 시장에 갔는데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주 참 품질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수확이 끝나자마자 바로 포장대로 옮겨지는 곤달비. 하우스의 싱싱함을 식탁 위까지 곧장 전달하는 노하우입니다. 손님으로 오셨지만 바쁜 농사철 일손 돕는 이가 가장 반가운 법 아니겠어요? 네. 무더위 따윈 괴념치 않습니다. 저희가 기농에서 이렇게 곤달비 재배하고 맛있게 음식 한번 해봤는데 같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정말? 네. 나한테 기회 주는 거야? 네. 그럼 당연히 먹어봐야지. 네. 그럼 식사 한번 하고 가시죠. 아, 좋지. 아우,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아주 그냥 인심후환 세훈 씨. 직접 맛보라며 곤달비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보여주는데요. 어디 보자. 이게 다 뭐죠? 이거는 곤달비 쌈밥. 이거는 곤달비 페스토 파스타. 그 다음에 곤달비 쌈, 곤달비 무침, 곤달비 장아찌. 이거는 곤달비 주스입니다. 구색이 맞게 잘 지어있네. 다양하죠. 사과 맛이 들어가지고 네. 달콤하면서 아주 좋다. 곤달비 향도 나고. 곤달비 맛이 그냥 그대로 살아. 곤달비 쌈밥부터. 야, 야 그래요. 하나 먹읍시다. 하나씩 먹어보죠. 네. 곤달비 쌈밥 과연 맛은 어떨지. 어우 저 아삭아삭한 소리. 이렇게 쌈밥으로 해서 어디 가지고 가서 먹기도 좋을 것 같고 안에 양념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맛으로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별미겠는데요? 마늘이랑 곁들여서 드셔야. 직접 한 거야? 네, 직접 했습니다. 저 시내에다 가게 하나 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오올리오 그런 파스타에 이런 곤달비를 갈아서 넣어서 곤달비 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더 건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속이 편한 곤달비 무침에 밥도둑, 곤달비, 장아찌 등등 여름철 달아난 입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근데 군수님, 일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드시는 건 아니겠지요? 지금은 이 곤달비가 아직 시중에만 유통이 안 돼서 데이터가 크게 많지 않아서 제가 직접 경험으로 지금 쌓는 방법이 좀 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은 한 번 더 연구해서 할 계획이고 앞으로 이제 홍보나 이런 판매 방법은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이렇게 둘이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고성! 곤달비! 화이팅! 화이팅! 깊은 산, 맑고 청정한 땅의 기운 듬뿍 받고 자라는 고성 곤달비. 고랭지 특성 살린 여름철 효자작물로 그리고 쌉싸름한 감칠맛과 영양으로 대한민국 식탁을 평정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요. 쨍쨍한 한여름에 펄펄 눈이 옵니다. 우리 빙수 먹으러 가요.
옛 정취가 그대로 묻어있는 전통시장. 장날도 아닌데 시장을 찾은 이유가 궁금하다고요. 저희 가게는 송정 오일시장에 있는 팥죽 전문점입니다. 저희는 팥죽 전문점이기 때문에 팥죽하고 바지락 칼국수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요. 여름철에는 콩물하고 팥빙수가 추가가 되죠. 팥죽 같은 경우는 푹 익힌 다음에 갈아서 이제 그 팥물을 사용하는 거고, 빙수 같은 경우는 그 익은 팥을 설탕을 넣고 졸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들어가죠. 팥알이 적당히 살아있으면서도 또 적당히 달달한 팥.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추억의 얼음 빙수잖아. 정말 반갑다. 얼음 위에 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콩에서 나오는 것들은 적은 양을 넣어도 너무 달잖아요. 속이 좀 달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팥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들이다 보면 그렇게 달게 만들어 놓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맛있다고들 하고 이렇게 편하게 먹고 갑니다. 빙수는 아무래도 후식이니까 배를 먼저 채워볼까? 이제 새알은 찹쌀하고 몹쌀하고 비율을 좀 맞춰서 반죽을 한 다음에 그 일일이 수작업을 해요. 또 팥죽 면은 저희들이 또 생면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또. 그래서 생면으로 계속 하죠. 아따, 역시 전라도는 설탕이 제. 달달하게 먹어야 제맛 아니겠어? 이제 그 먹는 방법이 각자 달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수저로 그냥 파서 전부 전체를 섞는 거고, 젊은 층들은 팥부터 떠먹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반응이. 역시 이게 바로 오리지널이지. 저희들은 이제 이걸 업으로 하면서 찾아주신 손님이 있다는 게 항상 감사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죠. 이제 특별할 건 없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이 덜어 있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과일 가게? 과일 가게가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야? 과일 미술관 같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봉선동에 위치한 프리미엄 과일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저희 남편이 매일 새벽 5시 공판장을 돌며 오랜 노하우로 좋은 과일을 선별해서 입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만큼이나 고르기 까다로운 과일.
특히나 여름철 장마철 과일은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꼼꼼히 고른 과일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복숭아가 제철을 맞았고요. 이제 홍망고라고 해서 애플망고의 사촌관계인데 좀 프리미엄 등급의 망고가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 과일을 가지고 매장에서 좀 쉽게 즐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확장 이전하면서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제철 과일로 만든 빙수와 주스, 스무디, 그다음에 시럽이 들어가지 않는 착즙 주스들이 이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산지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농장 직거래로 해서 입고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더 신선하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먹기도 힘든 국내산 홍망고를 빙수로 맛볼 수 있다니. 그런 곳이 광주에 있다니. 보기만 해도 행복한 홍망고 빙수. 얘네들은 뭐지? 망고 생과를 먼저 드신 다음에 수제 콩포트와 국산 팥조림, 연유, 시리얼을 섞어서 믹스해서 드시면 되게 맛있습니다. 완전 꿀이야 꿀. 혀에 닿자마자 살살 녹아내려. 안 나온 메뉴가 또 있나?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주로 이제 하는데요. 수박이랑 메론, 파인애플, 제철 과일도 그냥 이제 통에 이제 커팅해드리고 있어요. 고마움과 감사함을 과일로 많이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그런 곳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즐겨보는 부산. 와, 신기해요. 이야. 전통춤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시원한 여름별미에 입맛도 쑥쑥.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특별한 장소까지 공원에 가면 다 있습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품은 공원의 재발견. 함께 가시죠. 갈 겁니다. 오, 나 피크닉?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피크닉만 하는 곳이 아니라 공원은요. 역사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공원의 재발견! 공원의 재발견을 위해 처음 찾아간 곳은 바로 수영 사적공원인데요.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인 유물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 오, 이게 예전에 썼던 돌이에요. 17세기 돌인데. 가다가 한 번쯤 보셨을 수영성 남문, 그 문을 지나면 안용복 장군 동상이 등장합니다. 좌천동이라고 동구에, 거기에 출신이신데요. 여기 우리 수영성에 군인이었어요. 저는 근데 안용복 장군이라고 해가지고 수군할 장군 이거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노전은 병사셨대요. 이런 걸 처음 알았거든요. 아니 이분 덕분에 저희가 그래도 그 독도에 대한 어떤 주장을 좀 할 수 있었다고.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킬 숫자에 변방 국경을 지키는 강자예요. 저게 수강사 병을 지킨 사람이 계시는 곳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공원 산책길을 따라 또 쭉 걷다 보면 천연 기념물도 만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걸까요?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아까 우리가 곰소리라는 소나무라고 했잖아요. 소나무가 예전에 여기 수영성에 있을 때 군인들이 타고 나가는 배를 만드는 나무예요.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나가기 전에 여기 와서 이렇게 빌었대요. 제가 당신의 몸으로 만든 배를 타고 나가는데 나를 당신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나무를 우리 마을 사람들은 군인들의 신나무라고 군신목이라고 불러요. 나무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한 곳에 더 있었는데요. 이 마을을 지킨다고 해서 당산목 이렇게는 불러요. 야, 이게 지금 550년 된 나무예요. 와, 대박이죠. 할아버지 나무. 수영사 하고 있는데 나도 몰랐어요. 수영사잖아. 여기 마을 사람들은 저 나무에도 신이 있다고 여겨가지고 이제 정월 대보름날이라고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는 날이 있어요. 네. 그때 금줄, 새끼줄을 꼬아서 금줄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우리가 소원을 빌고 합니다. 진짜. 막걸리도 막 그렇게 뿌리고. 진짜. 네. 나무들이 막걸리 좋아한대요. 좋아해요? 막걸리 네. 한잔 할래요? 그렇구나. 나무 나랑 한잔 할래요? 그렇죠. 수영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막걸리 되게 좋아하시죠. 네, 맞아요. 우리 부산에 살고 있지만 이런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공원 주변으로 걸어볼까요? 아,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여기가 수영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수영성을 지켰었던 25명의 의용단의 그 모습을 토로 만든 겁니다. 아, 지금 원치. 오면서 저희가 25 의용단 토로를 봤거든요. 네네네. 아니, 여기가 역사는 무서워 깊은 곳인가요? 지금 뒤쪽에 있는 그 25 의용단이라고 하는 단이 있습니다. 이 단이 임진왜란 때. 예,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여기에 있던 그 수군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지키다가 다치거나 죽거나 했었어요. 그때 공을 세우신 분들 25분을 모신 사당입니다. 그 25분이 지금 토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쭉 길가에 성벽에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저게 의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용단이라고 했죠. 그 뜻이 오를 의자예요. 그 옆에 용자가 용기를 낸다는 용자잖아요. 정의로운데 옳은 일에 용기를 내서 싸워서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했던 분들을 모신 사당이란 뜻이에요. 부산 사람들은 이 그 송상현 동상도 참 중요하지만 그 외 군이 쳐들어왔을 때 물리치느라고 싸웠던 이 25분이 정말 중요한 분들이죠. 네. 사실 이런 공간이 있고 진짜 이런 장소들이 있다 보니까 역사의 한 장면 안에 딱 들어와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예. 25 의용단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오, look at those shadows. 저는 좀 좋아하잖아. 형 너무 발표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수영 사적 공원을 쫙 구경하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소문난 현지인 맛집인데 20년 전통이래요. 그 여름에 시원하게 먹기 좋거든요. 느낌이 그냥 할머니 집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먹어도 돼요? 여기 올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곳의 메뉴는 바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막국수인데요. 와, 입이 딱 벌어지는 시원함 너무 좋죠. 와, 진짜 근데 푸짐하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비빔 그리고 메밀 막국수 그리고 메밀 전까지. 와, 향 진짜 대박.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고소함이 대박이고 향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이 그냥 담백한 게, 야 근데 양념이 너무 맛있다. 면과 양념은 그야말로 환상조합. 그럼 또 물막국수가 질 수 없겠죠? 태건씨 맛이 어때요?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냉면 비슷하긴 한데 이거 조금 더 부드럽게 건강한 느낌이에요. 고소한 메밀전은 쫙쫙 찢어 먹어야 제맛이죠. 입맛 돋우는 메밀 전병까지 코스 요리처럼 한 번에 접수 완료했습니다. 먹고 나니까 좀 춥더라고요. 더위도 잡고 입맛도 사로잡았습니다. 배불리 먹고 도착한 곳은 바로 금강공원. 옛날에도 초등학교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놀이기구도 있고 동물원도 있었거든요. 금강공원 하면은 사실은 정말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하지만 이름이 왜 금강공원? 이 산세 수려함이 마치 작은 금강산 같다 해서 소금강이라고 신라 때부터 불렸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소자 떼버리고 금강공원 이렇게 또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소리 뭐죠? 공원에서 전통춤을 배울 수 있다네요. 처음 들어보시죠? 들어가 보니까 부산 민속예술관 문화대학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또 저희는 저희만의 스타일로 인사드려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아니, 지금까지 춤을 봤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죄송합니다. 아, 여기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우리 전통춤을 알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살풀이춤 말고 다른 장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반이 있는데, 지금 여기 회원님들은 저희한테 지금 살풀이춤을 배우고 있어요. 아, 수강생분들이 다 어머님이셨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나 선이 고우시다고요?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고 40년생. 몇 년생? 제가 94년생이에요? 84. 집에서 내 혼자. 혼자서? 다른 비명 뭐예요? 즐거워서 얼굴 피부도 좋고. 주름 안 생겨? 안 생기잖아요. 사실은 춤은 60세 시작하셨어. 어머나. 춤불과 한 24년. 그러니까 젊었을 때 시작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노후를 잘 준비해 가신다고 해요. 살짝 좀 잡아서. 그렇죠. 근데 잠시만요. 잘했어요. No. Maybe not. 나 하이스쿨 때 cheerleader 있었어요. cheerleader. 아, 치어리더. 방금 발이 없어요? 갑자기 본인이 치어리더 했었다고 하더니 어머머 다리째기를 갑자기 어머. 오, 잘하네. 와, 진짜 잘한다. 예상치 못하게 너무 잘해서 재밌다. 동무대 끝. 덩 하고 호흡을 딱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풀고, 풀어서, 뿌려서, 덩 하고 채야 돼요. 앞으로 던지고, 발을 착 하고 나면은 발이 그대로 앞으로 덩 하고 이제 올라오고. 아, 선생님, 근데 이게 진짜 힘든. 야, 이거 운동이 되네요. 호흡을 이용해서 운동이니까 어른들이 좋아요.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 댄스 너무 좋아했는데 이런 댄스 배운 적이 없었어요. 나 발레도 했고 칠리린도 했고 재즈 댄스도 했고 이런 한국 전통 댄스 처음이라서 느낌이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난이 어땠어요? 저요? 느린 박자일수록 조금 더 힘을 잘 써야 되는 것 같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고 숨이 많이 차요. 생각보다 많이 차요. 아, 선생님 민속춤을 여기서 태어나 처음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 저희는 또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 잠시 그쳤는데 증상공원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증상공원 저는 처음 와보거든요. 나도 아직 안 가봤어요. 하루에 이렇게 많은 공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원들이 좀 확실히 매력이 다 달라가지고 신기하네. 우와! 저게 무슨 집이 있어요, 여러분? 아, 대박! 집이 아니요. 그 집 모양은 바로 정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등산 전망대였습니다. 와, 신기해요. 이야, 여기가 이렇게 쫙. 이야, 하늘을 다 보이네요. 이날은 좀 흐렸지만 야경은 더 멋지답니다. 진짜 지금 이렇게 비가 주르륵 쭉 내리고 있잖아요. 정말 이 등산공원에서 볼 수 있는 이 뷰는요, 오늘 여행의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공원에서 진짜 숨어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오늘 완전 재밌었어요. 놀러와 부산이야. 부산이야.